땡구알 버섯입니다. 드디어 식용이 가능한 땡구알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예. 오늘 이 땡구알 버섯을 한번 숯불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탐스럽게 딱 먹기 좋을 만큼 거기로 올라와 있네요. 딱 먹기 이야. 좋을 만한 다른 데도 한번 찾아봐야 돼.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지. 식용 가능한 땡구알 버섯을 발견했어요. 자, 뭐 크진 않는데 일주일에 한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땡구알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채취입니다. 자, 한번 채취해 보세요. 자, 이 송이버섯도 아니고 지금 야구공보다 조금 큰데요. 단단합니다. 지금 앞쪽을 한번 보여주세요. 뿌리 부분 말고. 예. 자, 나중에 숯불구이 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배경음악 좋습니다. 그런 음악 좀 넣어주세요. 지금, 오늘 발견한 게 땡구알 버섯이 다른 지역에도 지금 몇 개 자그마한 게 나와 있는데, 지금 땡구알 버섯 채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 자, 여기도 지금 땡구알 버섯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땡구알. 예, 여기 새로운 땡구알. 예, 이건 조금 더 큽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작은데. 잠깐만. 예. 와, 이때가 제일 맛있어 보입니다. 와. 자, 보여주세요. 예, 아니, 예. 단단하게. 예. 이야, 그 또 있습니다. 예, 저 좀 큰 거. 여기. 잠깐만. 자, 여기는 두 개. 두 개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 거기다 넣어주라. 떼갖고. 오케이. 예. 예, 떼세요. 지금 눈에 보였을 때에 채취를 해야 됩니다. 예, 다섯 개. 자, 잠깐만. 예. 자, 땡구알 버섯 하나 작은 거 구워보려고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쏜 단면 한번 보시죠. 와, 이거 한번 보세요. 버섯, 한번 보세요. 내나 그 저기 새송이 버섯 같은. 어, 그거는 저기 먹는 거예요. 예, 새송이 버섯 같은 그런 느낌. 보세요. 자,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이야, 예, 그걸 먹는 거래요. 자, 잘라 보세요. 예. 얼마쯤 자를까? 좀 얇게. 새송이 같아. 한 만져 보세요. 아메이징. 소금을 안 가왔지. 소금 안 가도 돼. 안 돼. 아. 자, 소금 없이. 야. 벌써 올해 처음으로 수확해서 이게 지금 숯불구이 첫 시식하며 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걸로 한번 살짝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예, 순두부 맛 아니 뭐. 맛은 모르겠지만 치즈 맛도 약간 나고 아직까지 제가 살아있다는 게 잘못이 되는 거 아니에요? 치즈 맛도 조금 나고 두부 맛도 나고 버섯 맛도 나고 오묘한 맛이다. 좀 더 가까이 소금도 필요 없고요. 그냥 네. 먹으면 되네요. 네. 자.
조금만 이렇게. 제가 완전 숲을 만들었어. 은근하게 지금. 생애 처음으로. 앞으로 매년 땡고할 버섯을 이렇게. 이게 어디에 형이 헌정이 좋다 그랬어요? 암에? 암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은, 보다 이렇게. 꽃이 나면. 네. 정말 지금 오늘 다섯 개, 조금 야구공보다 조금 큰 거 다섯 개 지금 수확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름적시 수확한 이유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다 피어버려요. 그래서 지난번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발견했던 거는 대구공 크기만 했는데 그때는 완전 숙성이 돼서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자마자 바로 채취했습니다. 드실 거예요? 야, 하나 먹어갖고 살았으니까 먹어야지 이제. 안 먹어도 되는데. 아, 이게 뭐 암에 좋고 뭐 소독이 된다는 거 why not? 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이렇게 이런 거를 먹을 수 있을까? 숯불구이, 뱅갈, 버섯. 전 세계에서. 먹다 보면 이제 꼬면 된. 한번 TV 보세요. 이제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요. 어. 이제. 됐어. 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대통령도 못 먹죠? 오, 예. 여기. 오. 김정은 씨도 못 먹지, 이거? 자. 야, 이게 치즈 같지? Looks like cheese. 야. 아, 뱅갈버섯. 일단 처음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야.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제가 먼저 먹고 죽으면 먼저 죽겠습니다. 아, 오케이. 맛은 어때요? 약간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예. 약간 순두부 맛이라고. 순두부, 야. 그게 암에 좋고, 인펙션에 소독되고, 아주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먹고 오래오래 사세요? 좋음 해갖고, 조금 진짜 맛있어요. 저도 하나 먹어보죠. 죽으려면 같이 죽고. 예. 야. 야, 이런 맛이 먹냐? 진짜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뱅갈 버섯 먹고 숯불을 구워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보라고 해요. 없어. 여기. 우리밖에 없어. 야,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채취해온 뱅갈 버섯 지금 소금 후추 지금 구워서 저희들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이셨어요? 뱅갈 버섯입니다.